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차량 사고 이후에 어제 부산에서도 대형 트럭이 버스와 충돌해서 버스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. 교회에서 불이 나서 1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이정민 기자입니다. 부산의 한 공장 입구. 빨간 화물 트럭이 차들이 달리는 도로 쪽으로 직진하더니 달리는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버스는 그 자리에서 90도로 전복됩니다. 어제 오후 2시 45분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타지 않은 화물트럭이 시내버스를 덮쳐 7명이 다쳤습니다.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가 트럭을 세우고 운전석과 화물 부분을 연결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트럭 운전기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교회 지붕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교회 천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. 강원도 춘천 퇴계동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. 이 화재로 교회의 신도 10여 명이 대피했고 2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3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달리던 버스에서도 불이 나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. 어제 오후 7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 용의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뒤쪽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TV조선 이정입니다.